네, 먼저 이해창 당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국회 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에다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불가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어제 보면서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대표라지만 어떻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남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고 있는 한반도 평화까지 저버릴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석 몇 개를 위해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 평화를 막아선 일을 성과롭시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들이 바로 반평화 세력이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국가적 망신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국민 앞에 100배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분간을 못하는 이런 분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10번째 국가혁신특위회의는 그동안 활동을 보고하고 특위에서 마련한 국회 혁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혁신을 위해 지난 5개월 전에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특위는 전문가 토론회와 초선 중진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으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국회 혁신특위안을 확정을 해왔습니다. 크게 보면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의사일정과 안건결정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등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어제도 사고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이 법원 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게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릎을 꿇으시면서 일 좀 하라 애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혁신 법안들을 통과시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기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분명히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 혁신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을 확정한 만큼 이제는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특위에서 법안 발의는 물론이고 국회 통과까지 챙기고 애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특위의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입법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발표 순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